집집마다 솜잎을 한두 채씩은 있으실 텐데요. 솜잎이 오래되면 솜이 뭉치면서 보송한 느낌이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, 그런 솜잎을 고운 솜사탕처럼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솜틀집이죠. 대구문화 방송이 시리즈로 보내드리는 영상 기록. 오늘은 그 아홉 번째로 이대째 옛날 방법으로 솜틀기를 이어가고 있는 의성의 솜틀집을 소개합니다. 이거는 백농이지만 나는 90농인데 지금 이제 엄마한 일 들어가지고는 젊은 사람들 날 못 따르는 거예요. 잘하는 거네. 처음 온 사람은 뭐 해주고 또 하다 하다 못 하면은 한 이틀 후에 오는 수도 있고 그래요. 일을 많이 다 뭐 해주는.